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즘 이런 사태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징조가 아닌가요? 그렇죠. 누가복음 21장에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합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죠. 세상이 끝나는 징조입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그 뒤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세의 징조는 세상의 끝이요. 세상의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심판하십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것이요. 잘 믿는 자와 대충 믿는 자를 또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재림하실까요? 고민이죠. 말세 지말이라는데. 우리 성경은 얘기하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예,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여김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시간과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시간 개념이 다른 거죠. 예수님 시대도 말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나 지금 상황이 매우 악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런 어려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에 충실하고 특별히 우리 주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확진자가 확인된 자가 433명 정도 되죠. 4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구 신천지 교회와 청도의 대남병원에 관련자가 80%가 넘죠. 350명 정도 넘잖아요. 완전히 거기에서 줄을 이루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청도는 여러분들도 SNS 봐서 아시겠지만 그 이만희 교수의 생가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이 병원은 청도병원은 이만희 형의 장례식을 치른 그런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감염자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천지에서 대응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상식에 굉장히 좀 어긋나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대구 신천지 교회에 방역을 하려니까 방역을 못하게 막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명단을 주지도 않고 그리고 그때 대구 신천지 집회에 왔던 사람들의 명단을 주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지금은 줬죠. 근데 전화를 했는데 700명가량이 전화를 안 받는데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감염이 됐는지 양성인지 음성인지 확인할 길이 없고 그중에 확진자가 있다면 마음 놓고 전국을 헤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불안을 우리가 가중시키고 있는 이런 신천지 교인들의 상식밖에 이런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신천지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신천지 하면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신천지에 많이 갔습니다. 어떤 분이 거기 가면 한중사랑교회 성도들이 어쩜 저렇게 많이 있나 할 정도로 신천지에 많이 갔고 그걸 보면서 제가 왜 사람들이 신천지에 갈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 신천지에 가는 분들의 신앙의 형태를 보면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족이 되지 않으면 여기는 쓸데없다 하고 끌려가는 것이 신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을 시작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짓고 싶은 마음, 잡고 싶은 마음으로 신앙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 사람의 힘을 벗어난 어떤 절대자의 도움을 요구하면서 간절히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한낱 티끌과 같은 피조물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달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예, 이것이 신앙하는 성도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는 그 상대가 싫어지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뜻과 달라도 무조건 아멘입니다. 하겠습니다. 근데 내 뜻을 주님 뜻에 맞춰가면서 하기 싫은 거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절대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 고개 숙여 경배하며 경외하며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주셔야죠. 나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당장 그만둬야죠.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사람이. 그래서 지금의 신앙생활이 성에 안 차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런 신천지 이단 사람들 얼마나 귀신같이 알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 교회에 다녀봤자 당신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여기 와라. 여기는 너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네가 원하는 복 다 받는다. 만약에 안 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에 혹해서 가는 것은 눈이 감겨 있는 거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절대자를 내 마음대로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정욕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은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절대자요. 나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어려울지라도 지금 힘들지라도 주님 앞에 참고 견디며 인내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 큰 어둠의 터널을 잠잠히 믿음으로 견디며 이기며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그 길이 구원의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자기를 못 박는 그 하찮은 인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감히 이럴 수 있느냐? 엄하게 꾸짖으며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는 많은 자들이 자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런 부귀영화를 얻을 것이요. 이런 권세를 얻을 것이요. 이런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안 보여주신 거잖아요. 힘없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며 그 생명이 끝나기까지 견디셨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피 흘리지 않냐고는 죄사함이 없기에 우리의 죄가 지옥같이 진한 이 진한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바치고 피를 흘리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마지막에 노래하잖아요. 주의 길을 가리.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주님 가신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요 좁은 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혀에 달콤한 것을 준다는 그런 말은 속임수요 가짜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긴 좋겠고요. 이제는 우리 성도들을 선천지로 끌려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섬기고 관리하고 보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스스로 나를 여러분들 그 유혹에서 보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천지가 얼마나 이상한가 여러분들 아셔야죠. 자, 신천지는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회에 와서 사람을 훔쳐가잖아요. 기존 교회에 다니는 나를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척 하면서 더 좋은 데로 있다고 유혹을 하면 이건 분명히 도둑질인데 그 사람이 하는 도둑질에 끌려가는 그 영혼이 뭡니까?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도둑질입니다. 하나님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말라고 하죠. 자, 두 번째로 보시면은 이 신천지 사람들은 예, 거짓말을 잘하죠. 하나님은 진실합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합니다. 이번 대구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감추고 숨기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 신천지에는 죽음을 거치지 않고 영생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은 죽음이란 것을 거쳐가는데 신천지엔 죽음을 거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이제 이만희 교수를 만나서 물어봤대요. 신문에 났죠, 이거. 당신은 사람이 정말 죽음을 거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고 믿냐고 했더니 그때 이만희 교수가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냐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영생이 있다고 물론 영생이 그러나 죽음을 거쳐서 우리의 일반적인 성경에는 그렇게 하는데 죽지 않고 예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성도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죠. 본인도 믿지 않는 걸 가짜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걸 모든 거기 따르는 교인들이 다 믿고 거기에다가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교주 자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예 마귀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나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하는 게 목적이 있지 않고 자기네들이 세력을 확장해서 거기 두르는 자들의 영혼을 훔쳐가는 데 목적이 있죠. 제가 이제 어떤 분이 보낸 카톡을 봤는데 거기는 예 이렇게 썼어요. 의심 환자는 이렇게 이 바이러스가 걸렸다고 확정된 사람이나 조금 여겨지는 이런 사람은 신천지로 오지 말고 일반 교회로 가서 그들에게 코로나를 전파해서 이 코로나가 신천지에서 출발된 것이 아니라 일반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예 봤습니다. 또 그런 얘기가 많이 떠돌고 있죠. 이것이 이제 그 신천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자 여기에서 오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까? 멸망시키는 것입니까? 멸망시키러 오는 거죠. 이들의 목적은 멸망시키고 죽이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들의 실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신천지의 실체를 보고도 그들의 말에 혹해서 끌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교구에서 교구 식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구에요. 저 신천지 다니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못 알려준대요. 왜냐? 그 사람 낯 깎는 일이기 때문에. 신천지, 누가 신천지 다닌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 낯이 깎이잖아요. 어째 여기에서 고개 들고 다니겠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신천지 다니는 게 낯 깎이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왜 다녀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신천지 다니는 사람이 이 우리 교회에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생명을 망하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 친척의 얼굴만 세워주려고 해서 그 교육이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요. 자, 이것이 죄인 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신천지 다니는 사람 그 사람 나 세워주려고 저 사람 신천지 다닌다고 얘기 안 하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그 죽음으로 지옥으로 보내버리려고 입을 닫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주위에 신천지 다니고 위장 전입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바로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보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자, 여기 14절에 보시면 13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란다. 우리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가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생활을 하라 이 얘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지금 살았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것인데 지금의 이 생의 모든 삶이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인데 자 그걸 어떻게 하는가 앞에 있어요.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 당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옷이 어떤 거예요? 좀 뭐 성가대 가운 같이 그렇게 풍성하고 남자들도 다 그렇게 뭐 도포 같은 거를 이렇게 막 치렁치렁 입고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먼 길을 갈 때는 이걸 그냥 가면 계속 막 펄럭거리고 다리에 걸리고 해서 먼 길을 가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허리 이렇게 탁 질끈 묶어요. 먼 길을 갈 때 좀 편한 복장을 하는 거죠. 편한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그것처럼 뭐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모든 행동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마음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그 마음을 예 바깥에서 허리띠를 꽉 매는 것처럼 그 마음에도 허리띠를 딱 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 마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경주해야 되는데 그 긴 경주에 방해되는 우리의 마음이 뭐가 있는지 주님 앞에 가는 것을 예 걸거적거리는 게 뭐가 있는지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육체의 허리띠를 매는 것처럼 이 마음의 허리띠를 확 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라는 것은 영적으로 긴장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관심은 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죠?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전에 알지 못한 사욕을 본받지 말라 합니다. 사욕은 악한 욕구입니다. 악한 욕구는 어디에서 생깁니까?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생기죠? 자, 그래서 이 악한 욕구를, 예, 나오는 이 마음을, 예, 많이 동이라.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은 생각과 말과, 예, 그런 사고방식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갑자기 로또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자녀로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며 그 길이 아무리 어려운 고난의 길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과 믿음으로 천천히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이 신앙이라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사욕에 쫓겨 갑자기 뭐 일확천금을 바라면서 갑자기 나의 이 꾸질꾸질한 나의 모든 환경이 싹 바뀌기를 요술방망이처럼 싹 바뀌는 걸 바라면서 지금 내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좀 피할까? 이걸 버리고 싶은 그 마음으로 뭔가 다른 것을 조차 헤매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지금의 현실이 지긋지긋합니까? 하나님, 나 다른 것 좀 주세요. 내 마음에 욕망과 정욕과 탐욕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로 인하여
이 마음이 갈등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용광, 정금이 용광로에서 단련되잖아요. 귀한 것은 단련됩니다. 우리 귀한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이 현실의 세상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는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때로는 속이 상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직장에 가는데 사람들이 자기 근처에 오지 않는데 본인이 확진자라도 되는 것처럼 중국 사람이란 이유로 사람들이 근처에 오지 않는데 혼자서 동떨어져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 참 중국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한에서 사실 교회를 폐쇄하고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성경책을 불사르고 핍박을 했습니다. 종교 단속 지정 도시가 된 곳이 사실은 우한입니다. 이런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시작되었다는 것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중국 확진자가 7만 5천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중국 동포 확진자가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나도 중국 동포나 다름없구나. 중국 동포하고 공동 운명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을 우리 동포와 함께 보내고 뼈를 우리 동포와 함께 묻을 것입니다. 이런 각오로 지금까지 왔으니 한중사랑교회가 흥황케 되는 것입니다. 전 우리 동포, 우리 성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어디서나 열심히 일하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일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바라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취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이 아픈 것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이라는 시선에 마음을 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중국 사람을 향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마음이 아픕니다. 중국 사람들 탓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비난해야지 속이 풀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죄성으로 인하여 비난하는 대상을 찾다 보니까 우리 중국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시선에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또 마음이 아픈 것은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동포를 무시하는 것을 볼 때입니다. 많은 분들의 레파토리죠. 이런 말 하는 거 제가 듣기 싫어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말 하지 않는데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저를 붙잡고 이런 얘기를 잘 해요. 목사님, 우리 중국 동포들이 수평이 났는데 19년 동안 사역하신다고 고생하셨어요.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좋지 않습니다. 왜 같은 중국 동포인데 왜 중국 동포를 향해서 저 사람들 수평 낮은 저 사람들과 사역한다고 고생했다고 얘기합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나는 저 수평 낮은 동포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저 속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본인은 저들과 나는 다릅니다. 나는 수준이 있습니다. 나는 수평이 있습니다 하는 자신의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듣는 상대방은 어떻게 느끼냐면은 나나 똑같은 중국 동포들 다 수평 없다고 스스로 무시하고 비하하는 이야기로 들려요. 자, 우리 한국 사람이 외국에 가면 한국에서 의사 했든지 뭘 했든지 뭐 이 사람 수평 있고 저 사람 수평 없다 이러지 않아요. 다 똑같은 한국 사람이에요. 다 똑같은 유색 인간이죠. 서양에 가면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뭘 했느냐? 몰라요. 그냥 다 똑같은 중국 동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중국 동포를 비하하는 것은 나를 비하하는 거예요. 내가 쓸모없는 자다. 내가 하찮은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저는 그렇게 우리 동포가 동포를 비하하고 무시하고 폄하하는 것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나는 저들과 다르다. 바리새인이 그러잖아요. 세리가 기도할 때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 얘기할 때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저. 저주하잖아요. 싫어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동포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저는 우리 동포들 내가 우리 동포들하고 똑같고 똑같은 그 성정이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재밌는지요. 똑같은 우리 공동체잖아요. 이걸 보면서 예, 동포가 아닌 나와 내가 동포면서 동포와 나를 분리하고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한국 사회로 은근히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포가 아닌 다른 옷을 입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 동포들이 모여있는 교회. 뭐 예배당이 그렇고 저렇고 겉으로 화려하고 멋있는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 속에 들어가면 자기의 신분 자체가 달라지는 것처럼 착각해서 이 동포들과는 뭔가 떨어지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이 제대로 없어서 외모가 번듯하진 않지만 저는 감히 말합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만 같아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초대교회와 같은 곳.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곳.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놓고 이곳에서 성장하고 자라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고 발전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는 이곳을 저는 감히 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한중사랑교회만 같아라.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고요. 진심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다 사역하고 있고 서로 바라보고 있고 얼마나 헌신하며 우리 성도들을 서로 섬겨가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이 한중사랑교회 본질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볼품없어하고 부족하다 여기며 사는 그 마음으로 세상의 다른 화려함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 눈으로 보이는 것을 좋지만 우리 주님은 뭘 보지 않는데요?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한중사랑교회의 사역을 너무나 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을 통하여 성장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너무나 기뻐합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온 힘을 다하여 일하는 우리 중국 동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귀하고 보배롭게 여깁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 눈으로 보이는 것을 쫓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외모에 지중해서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외모를 쫓아가고 중심은 그냥 두고 외모를 가꾸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의 중심 따라 이 마음에서 표현되어지는 행위를 가지고 우리 주님은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저는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제가 천국에 갔을 때 얼마나 칭찬을 받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요. 기대가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영안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미운 오리새끼란 동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안드레센 작가가 썼습니다. 어느 날 한 오리가 낳은 알들을 모두 부화했는데 그 중에 한 오리가 다른 오리와 달라요. 모양이 다르고 좀 못생겼어요. 그랬더니 다른 오리새끼들은 이 오리를 아주 그냥 왕따를 시키고 예 괴롭혔어요.
어미 오리가 처음에는 이 미운 오리 새끼한테 잘해줬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 엄마도 그래요. 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근데 이렇게 고통받던 미운 오리 새끼는 이제 드디어 그 무리에서, 오리들이 사는 그 무리에서 떠나게 되었고,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어느 날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강가에, 강물 위에 자신의 비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오리가 아니었어요. 백조였어요. 그러니까 백조가 오리하고 같이 있을 땐 미운 오리 새끼가 다르니까, 그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렇게 미움을 받고 괴롭힘을 방한 이 오리 새끼는 정령 자기와 같은 자들, 같은 백조를 찾게 됐고 백조 무리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무리끼리 어울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한국 사람인 척하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부대끼어서 미운 오리 새끼 대접을 받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조선족이요, 중국 동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살아왔던 삶의 흔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살았고, 중국인 문화 가운데 살았던 그 수십 년의 흔적을 칼로 베낼 수도 없습니다. 가위로 잘라버릴 수도 없습니다. 물건이면 잘라버리면 없어지죠. 그러나 그런 경험과 습관과 모든 삶의 흔적들은 우리의 심령 속에 있고, 우리의 내래 속에 박혀 있고, 우리 삶 속에서 다 있습니다.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아닌 척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를 여기까지 살게 하시고 또 한국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중국 동포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겨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 귀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미운 오리 새끼인지 알았더니 아니에요. 백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귀한 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생명의 뿌리인, 우리를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소속 중국 동포, 조선족, 이것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스스로 비천하게 여기지 마시고 수평없다 하지 마시고, 자랑스러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디가나 자긍심 있게, 어디가나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 외모로는 부족하지만 이곳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복음이 있고, 이 지금 21세기 어느 교회도 감당하기 어려운 생명 살리는 일을 얼마나 많이 감당하고 있으며, 우리 중국 동포가 중교에 돌아가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세계 세상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도구가 되는 이 귀한 교회에 다니고 있음을, 그 성도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모를 보고 화려함을 좇아 다른 것을 흉내내지 마시고 나의 정체성 확인하시고, 동포예요, 조선족이에요. 함께 공동체를 있으며 함께 살아갈, 귀하게 서로 존중한, 저들과 같지 않다 하지 마시고 우리 동포, 나의 살붙이, 나의 지체예요. 내가 우리 자식 존귀하게 여기면 그 자식 밖에 나가서 존중받아요. 함께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시오. 어떤 사욕이 있는지요? 어떤 욕망이 있는지요? 그 욕망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끌려가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욕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교만함과 허영을 버리시고,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바로 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